스키트 데이비스의 이 세상의 끝, The End of the World. 이 노래는 제가 1963년에 중학교에 입학해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서 가장 먼저 외워서 부를 수 있게 되었던 미국 가요입니다. 요즘은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니까 어린이들도 외워서 부를 수 있는 팝송들이 여러 곡이 있지만 그 시절에는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영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키트 데이비스의 본명은 메리 프랜시스 패닉으로 1931년에 출생해서 2004년에 73세로 작고한 미국 가수입니다. 그녀는 켄터키주의 드라이리지라는 농장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그녀가 듀엣으로 활동했던 데이비스 시스터즈에서 데이비스라는 이름을 차용했으며 그녀의 할아버지가 붙여준 닉네임 스키트를 조합해서 스키트 데이비스라고 예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스키트는 마치 모기처럼 앵앵거리며 노래하면서 쇼맨십을 발휘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스키트는 인근의 켄터키주 고빙턴의 딕시 고등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베티 잭 데이비스를 만났습니다. 그 둘은 졸업 후에 데이비스 시스터즈를 결성했습니다. 그 둘은 RCA 빅터와 음반 계약을 하게 되며 넘버원 히트송인 당신이 알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잊었습니다. I forgot more than you'll ever know를 발표했습니다. 단기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베티가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스키터 역시 이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지만 회복했으며 그녀는 솔로로 재기했습니다. 1957년까지 미국에서 스키트 데이비스는 컨트리 뮤직에서 최고 탑 가수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키트는 당시로서는 드문 오버 더빙을 통해 하모니 보컬을 녹음한 걸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프로세스에서 친구였던 채트 애킨스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1959년에 그랜드 올 오프리라는 컨트리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고정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자유롭게 하라, 세팅 프리라는 곡으로 그래미상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1960년 한해 동안 스티커는 RCA 레코드 회사에서 가장 성공한 컨트리 가수였습니다. 41개의 컨트리 차트를 랭크시켰고, 그 중에서 13곡은 팝 차트에도 랭크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지구촌에 널리 알려진 이 세상의 끝, The End of the World는 컨트리와 팝 차트에 2위까지 오르는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너와의 마지막 데이트, My Last Date with You. 내가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Am I that easy to forget? 당신에게 화가 난 채로 있을 수 없어요. I can't stay mad at you. 이제는 당신 없이 지낼 거예요. Gonna get along without you now. 무엇이 필요합니까? What does it take?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니 믿을 수 없어요. I can't believe that it's all over 등의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총 5번의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1973년에 스키트는 정치성을 이유로 방송에서 퇴출되는 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헌정곡을 불렀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인 1975년에 다시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의 쇼는 2004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스키트는 싱가포르, 스웨덴, 바바도스 같은 해외 공연에도 나섰습니다. 스키트 데이비스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결혼을 네 번이나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57세가 되었던 1988년 이후 유방암과 투병했고 2004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키터의 대표작인 이 세상의 끝, The End of the World는 여러 차례 리바이벌 되었으며 카펜터스에 의해 다시 불리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피아니스트 김광민이 피아노 곡으로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왜 태양은 계속 빛날까요? 왜 바다는 바닷가로 밀려듭니까? 그들은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모르나요? 당신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왜 새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나요? 왜 별들은 위에서 빛나지요? 그들은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모르나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잃었을 때 끝이 났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지요. 그리고 나는 궁금해해요. 왜 모든 것이 예전과 같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내 심장이 왜 계속 뛰고 있는 거지요? 내 눈은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들은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모르나요? 당신이 굿바이라고 말했을 때 끝이 났습니다. 내 눈은 왜 울까요? 그들은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모르나요? 당신이 굿바이라고 말했을 때 끝이 났습니다.